아니, 여보는 30세 이하는 못 들어가나요? 아까 놀러 가려고 남친이랑 갔는데 몇 년생이냐고 해서 94년생이라 하니까 30세 이하는 못 들어가는 데서 돌아왔어요. 형수범님, 어디 여보부예요? 자, 전주? 전주 다 25살까지 안 봤는데 20대를 안 봤나 보다, 이제. 좀 어린 사람들이 되게 너무 그런 게 있잖아. 그런데 좀 비즈니스 클럽이라 좀 전주는 좀 그래요. 전주는 안 받더라고. 이럴 땐 나이만 가서 좋다고요? 왠지 모르시죠? 딴 데는 나이 제한 없는데 전주는 있더라고. 어리면은 거긴 매상 위주란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20대들 오면 솔직히 매상이 오르질 않잖아요. 니콜라스님 안녕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거의 맥주를 팔진 않아요. 딴 데는 파는데.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클럽이니까 성인들을 위한 아예 공간이다 보니까는 거기는 그런 거안 팔더라고요. 옛날에 내가 있던 혁신도시 쪽은 옛날에 거기 아르바이트 갔을 때는 거기는 제한이 없었는데 전주 여보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우리 몇 살이세요, 성수범님? 근데 가도 재미없어. 25살. 아우, 그 25살 딴 데가 그냥 더 좋은데 많은데. 거기 뭐 하려고 가, 거기를. 난 솔직히 투잼빠. 그래, 20대 때는 그런데 안 다녀도 돼. 나이 먹으면 탁 가게 돼 있어, 또, 나중에. 근데 그런데 가면은 남자친구랑 갔다 그랬지. 더 싫어해, 솔직히. 남친 데리고서 꼭 트랜스 클럽 가면은 좀 싫어해, 안 좋아해. 그러다가 꽤 남자친구가 트윈스 언니들 이쁘다고 하면은 막 거기서 여자애들 와가지고 막골 부리고, 어? 제가 뭐가 이뻐? 다 성갠데. 이러다가 또 무슨 싸우고 무슨 그냥 이뻐서 이쁘다고 한 건데, 남자친구는 그냥 보기에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건데, 어? 쟤네 남자잖아. 이러면서 또 싸우고, 또 거기서 또 헤어지네 마네 아주 지랄 아무 그러다가 막 아우 막그그그꼴 내가 하도 봤어 진짜. 어? 가지마 근데 가지마 알았지 가지마. 정말 그런 데는 오픈마인드가 돼서 가야 돼. 거긴 여자친구들끼리 가야지. 뭐 하려고 난그 남자랑 왜가어 내가 이 커플들끼리 가갖고 따게 때리는 것까지 봤어.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옹알이님 안녕하세요? 애인끼리 둘이 왔어. 근데, 둘이 와가지고, 옆에 있던 그 트제난한테, 우리 오빠 재밌게 지내자 해서, 자, 남자가 재밌게 놀고 있었나? 그랬더니 나중에 빡이 돌아가, 화가 나가고, 나 자꾸 왜 이러니? 화가 나가지고, 여자친구가 화가 나갖고, 재밌니? 이렇게 말하다가, 그 여자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. 그 트젠한테. 아니, 재밌게 하랬지. 누가 그따위로 하랬어? 하면서 화가 나 있더라고. 그래서, 어머, 왜? 어머, 언니가 재밌게 해주라며. 막 이렇게 있는데. 야, 너 혼자 다 처먹고 놀다 와.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가는 거야, 여자친구가. 내가 그때 참, 진짜 막 난감해, 우리도. 그런 건 내가 너무 봤거든. 뭐 아무리 오픈마인드라고 해놓고 데리고 왔는데 싸운다니까. 그럴 거면 오지 마 진짜.